이거 생으로 먹는 거죠? 기가 막히네. 어우. 자, 명란에 아삭한 청양고추 그리고 해삼대장까지. 아, 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아, 음식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 야, 이거 해삼 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 기가 막히게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요거는 숟가락으로 해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. 자, 젓가락으로 짓기가 좀 어려우니까. 자, 기족에 오늘 제가 성게를 많이 시켰어요. 아, 성게 오늘 한 3개 올려버리자. 3개 올려버리고. 오우. 아, 이 자체로 그냥 끝났습니다. 어우. 사사 한번 올려주세요, 여러분들. 지금 여기서 추가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. 아, 감자에 씹히는 식감, 아, 우니 고소함, 거기다가 짭짤하게 잘 간 돼가지고 이 안에 톡톡 터지는 이 연어알 이꾸라. 진짜 완벽에 가깝습니다. 아, 야, 관자. 아름답다, 아름다워 아주 그냥. 오, 성게를 그냥 한 3개, 4개씩 막 딱 올려버리고, 어? 고추. 아삭한 식감 낸 고추. 그리고, 큰 알도 있으니까 작은 알 명란까지. 그리고, 한 번, 많이 너무 짜니까, 야, 해삼대장, 고노하다. 여기까지 싹 올려가지고, 아, 쏴쏴. 자, 기가 막힌 맛인데 얘랑 얘 둘은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뭔가 살짝 좀 겹치는 게 있어. 아, 근데 고추가 딱 들어가니까 아삭한 식감이 살았고 되게 좋네. 아우. 자, 아이 또 봐봐. 넌 넌 넌 넌 장흥에서 사는데 이거 처리돼가지고 나 아, 이 기쁜 맛 뭐냐 진짜. 고노하다에 관자만 두 장에서 다. 응. 기가 막히니까. 나 미안한데 나 김치 혹시 그 묵은지 잘라놓은 거 그거만 접시에 조금 갖다 주면 안 될까요? 이거 키조교회는 김치에 먹으면 또 죽이거든요.
내가 깜빡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묵은지를 안 갖고 왔네. 야, 씨. 죄송합니다. 맞아, 맞아, 맞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쏴서. 아우, 진짜, 진해산 만두도 진짜 훌륭하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좀 있으면, 국내, 국산 그, 군소가, 국산 성기가 나옵니다. 아, 지금 채팅에 지금 군소 세 번째 도전, 아예. 그래, 군소는 국산 많이 나오겠지. 군소가 아니라, 아, 국산 이거 나옵니다. 국산 저 성기가 나옵니다. 좀 이따 이제 시작되니까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예. 관자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 이 진짜 키조개 회 다른 거 필요 없이 나중에 생관자에 나오면 요렇게 드셔보세요. 묵은지에다가 이거만 있어도 최고입니다. 예. 진짜 맛있어요. 서서 쏴자. 자. 쏴서. 쏴서. 소맥님 이거 명란 맞습니다. 고추에 찍어 드시는 게 명란인 거 맞습니다. 이 안주 진짜 역대급입니다. 와우. 자, 여기도 김치까지, 응? 쏴서. 다음.
남자 이승국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쏴쏴. 너무 에이 사사 너무 여러분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거 남은 안주는 이제 소통하면서 한잔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네,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그리고 제철 이 키조개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합식으로 해가지고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고 또 맛있는 키조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댁에서도 한번 드셔보시길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